오늘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께서 비유로 든 것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에 붙어가지고 산 하나를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그 파괴적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다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 말을, 그 독한 말을 듣는 그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다 불태울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했어요. 4장에 오면은 그 말에 대해서 길게 가르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전히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제를 굉장히 좁혔습니다. 좁혀서 우리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들 중에서 특별히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걸로 주제를 좁혀가지고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형으로 말씀했습니다. 명령형.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게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추석인데요. 이 추석이 하여튼 이 즐거운 명절이 아니고 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명절이라고, 일단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다 그렇고 뭐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고 조선일보 오늘 또 그 앞에 일면 기사를 보니까 뭐 페미니스트들 뭐 해가지고 뭐 여성들의 총파업? 나 기사는 안 읽어봤어요. 뭔 내용인지. 추석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바쁘게 사니까 못 모이다가 모여서 이렇게 음식해서 밥 한 끼 먹는 아주 이 즐거운 추석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예? 도대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누가 옳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생각이 있지만은, 또 제 생각을 얘기하면 괜히 또 여성들이 이렇게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하겠어요.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예? 그 추석에 모여가지고 즐거운 추석에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또 추석 끝나고 이혼하는 집도 있대잖아요. 말하다가 말 또 싸우고 하여튼 뭐, 예? 한 며느리 또 아들 많은 집은 며느리가 또 몇 명 돼요, 며느리가. 그분이 시어머니는 왕이고, 그 며느리 몇 명이 그 권력자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권력 암투와 비방과,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에 고향에 가셔가지고, 오늘 하나님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모이셔도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말로 죄 짓는 게 많은데 지난주에 이제 포괄적으로 살펴봤고 오늘 하나님 비방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좀 몇 구절만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머니 집어넣으라 그랬습니까? 마음에다가 집어넣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것은 우리가 악행들, 죄악들을 버리듯이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비방하는 것들은 다 버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버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니까 비방과 관련된 모든 말, 비방과 관련된 모든 말, 하여튼 비방처럼 비슷하게 생긴 말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버리라. 갖고 있지 말고 버리라.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면 이게 나옵니다. 입에서 인간은. 이 말은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내 혀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만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통제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죠. 모든 피조물은 다 길들여도 자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시작. 예,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아무도. 아무도는 뭐예요? 그 누구도 그런 말이죠. 그 누구도 비방하지 말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라 그랬고, 디도서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비방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게 없어요. 예?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비방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제 뭐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온 비방하지 말라와 지금 제가 읽어드린 비방하지 말라가 원어에서 딱 똑같은 동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 우리말로 이제 다 비방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읽으니까 이게 비방하다. 그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뭐라고 뜻이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을 헐뜯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헐뜯고 비난하지 말라 그런 거죠. 여기 또 헐뜯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헐뜯다는 말은. 그것도 더 제가 찾아봤어요. 헐뜯다. 예? 헐뜯다는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흠을. 흠을 찾아내. 안 보이면 간두지 왜 찾아내 그거를 갖다가. 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다 조합하면은 비방하지 말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다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고 그 누구도 그런 말로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일 이렇게 비방,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서로 비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야, 어떤 집사님이, 예? 당신 비방하대? 비난하대? 여러 샥샥 얘기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좋아지겠습니까? 날 비방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죠? 관계가 깨지잖아요. 네? 관계가 깨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교회가 다 망가져. 여러분, 이런 비난하는 말을 가정에서도 지금 하면은, 네? 서로 막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사위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관계 속에서 이 비난하는 말들이 이게 비방하는 말들이 왔다 갔다 서로 흉보고 그러면은 나중에 다 그게 귀에 들어가요. 가족 관계가 깨져요. 가족 관계가. 우리 인간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특별히 이 비방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하나님께 다스려요. 시편 101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 예, 헐뜯을 때 헐뜯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거라 그랬죠. 흠을 찾아내서 이제 가십하는 거죠. 험담하고 비난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은근히 헐뜯는 거 있죠. 은근히. 예? 은근히 헐뜯어요. 그 이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육자들 이제 좀 큰 교회 가면 교육자들도 많고 막 이제 나 보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뭐 이런 거 보고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싫어하는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은근히 얘기하는 거예요, 은근히. 근데 그 은근히 얘기하는 게 들으면은 이제 제 양반 다 올해 간도해야 돼. 그런 얘기를 은근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저 봤어요, 제가. 은근히. 얼마나 못된 겁니까? 뭐 그냥 말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그러는 건 더 나빠요, 이 사람은. 예?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어쨌든 나쁜 사람이야. 근데 더 나쁜 것 같아요.
은근히 이렇게 헐뜯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여기 멸한다는 동사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다룰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살인죄를 졌거나 그죠? 우상 숭배를 했거나 이런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멸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것만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멸한다. 그렇게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깊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은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하나님이 멸한다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오늘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입에서 막 탁 나가는 거를.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멸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오늘 다 하나님 버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교회당에 이제 나가셔가지고 다 버리고, 예? 어차피 여기 떡 철거도 다 했으니까 여기다 다 버리시고 집으로 가셔가지고 추석인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추석 때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또 한 가지는 뭘 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판단하지 말라. 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와 거짓, 이단과 진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요. 분별력.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여기 또 씩 쏠렸다가 요 얘기 들으면 또 여기에 쏙 쏠렸다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봤을 때 아 이분의 말은 잘못됐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자기가. 그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예요.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재판관. 재판관 앞에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고나 이렇게 딱 원고 피고가 있으면 그 모든 증거들을 다 재판관이 수집해가지고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최소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결을 내려요. 에? 다 그걸 자료를 재판관이 가만히 놀고 있다가 아무것도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죠. 에. 그런 재판관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정죄가 중요합니다. 정죄. 정죄는 이제 판사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죠. 피고 누구누구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내리시는 정죄예요. 정죄. 판결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거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쓴다고요? 자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자기가 딱 서가지고 그런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판단을 자기의 기준으로 다 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 자기 마음속에서 정죄하는 거. 오늘 그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이유를 상당히 흥미로운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요. 얼핏 읽어보면 이게 잘 이렇게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레위기 19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가 율법이잖아, 율법. 그죠? 근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해. 근데 요새는 안 돌아다녀도 돼요. 뭐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예? 핸드폰 누가 하는 거 이렇게 들려서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지 말라.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그거는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말씀은 부인하는 거죠. 우습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고 얘기하는 행동이다. 야고보고는 우리에게 정신 번쩍나게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정신이 번쩍나야 사람이 깨달아. 예? 그래도 또 가서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큰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남을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게, 정죄하는 게 이웃사랑입니까? 율법의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율법을 비방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전체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내가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집 대들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들보가 있는데 그건 안 보고 뭐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티, 예? 그 티를 찾으려고 그래요. 야, 참 대단하다고 봐요. 예? 그 보이지도 않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 거? 그건 찾아내.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좋은 점이 보여요. 아유, 저분은 저런 점이 좋고, 저분은 저런 점이 좋고. 그래서 은혜로운 분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입에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말이 은혜스러워. 근데 내가 이제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꾸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다 느껴봤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자꾸 모두가 꼴보기 싫어지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거 보인다. 보이지도 않는 게 보여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고개 보여요. 그걸 찾아.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냐? 네 눈에는 들보를 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웃기는 거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자기 눈에 큰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빼라고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 그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눈엔 들보가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그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한 자고, 다 흠이 많은 자고, 다 부족한 자고,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자신을 위해서, 예? 자신의 들보를 빼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다, 나중에? 예?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다 알지 못해. 누가 정확하게 누가 잘못하고 누가 옳은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누군가 나중에는 재판을 해가지고 옳은 사람은 칭찬을 하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재판관이 있어야 되죠. 재판관이. 그 세계적인 철학자인 그 천재 철학자 칸트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철학책 큰 거 두 권을 썼는데 순수 이성 비판과 이제 실천 이성 비판 썼는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초자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죠. 왜? 우리 인간 시간과 공간으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을 폈습니다. 불가지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결국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불가지론이 무시론으로 나와요. 그다음 포이에르 바하라 이런 사람이 무시론으로 나와. 그 무시론자 중에서 이제 경제학자 중에 하나는 마르크스예요. 유물론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에서는 찰스 다윈이 나오는 거고 진화론이. 예? 그 하나님을 알 수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 수.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에게만 유익한 대로 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대로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인류학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이익이 되네? 그럼 막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엉망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준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으로 책을 딱 덮어놓고 보니까 제가 써놓고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네. 이 세상은 안 그래.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못된 짓 하는 놈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못된 짓 다 거짓말하는 놈들이 속인 듯 써가지고 더 잘 살고 더 부자로 살고 권력도 더 누리고 그렇게 살고 정직하게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들은 더 못 살아 이 땅에서. 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누가 과연 선하게 살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있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있어야만 한다. 네? 그래서 요청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있어야만 돼. 왜? 나중에 이 못된 짓 했는데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잘된 전부를 심판해서 지옥불에 보낼 절대자가 없으면 이 질서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하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 그랬어요. 있어야만 된다고. 여러분 무신론은 무책임한 겁니다. 예?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런 죄악들, 예? 억울한 당한 사람들 이거 다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 대부분인데. 그냥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공정한 재판관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재판하세요. 이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는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그 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하세요. 예?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요. 자, 여기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세요. 입법자도 하나님. 입법자 누굽니까? 법을 만드신 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가 하는 법. 예? 그게 무슨 우리 헌법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그런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인간들이 그 법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재판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 한 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 한 인간을 판단해서 정확하게 재판해서 상 주고 벌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우리가 하려고 그래. 예? 누가 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웃들을 자꾸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느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는데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처럼 아무 죄도 없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가? 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요. 한 사람의 인생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나 인생 전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일면만 보는 거지 여러분이 제 인생에 대해서 다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알아도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혀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우리는. 예?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학치유가인 문학으로 치유하는 분이 있어요. 요새 뭐 놀이치유, 심리치유, 그림치유, 우리 집사람 그림치유를 하는데 그림과 하나님 말씀으로 뭐 문학으로 또 치유하고 노래치유 이런 이제 치유가 되죠. 어떤 사람은 노래 듣다가 울어요. 그죠? 어? 그 좋은 노래 듣다가 막 울어. 자기가 공감 형성되면 막 우는 게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문학 치유하는 분인데 이붕희 교수의 책 내 마음을 만지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여객선 침몰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어요. 여객선 침몰. 세월호는 아니고 훨씬 더 이전에 섬과 육지 이렇게 이제 여객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아마 이때가 휴가철이었는지 배에 이제 정원 초과로 회사에서 막 태우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정원 초과로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이 배가 전복이 돼서 좌초해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객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사고의 전말을 알기 위해서 이제 시체들을, 시신들을 다 수습하면서 많은 시신들을 거의 다 찾았는데 선장 시신만 안 보이는 거예요. 선장 시신만. 선장 시신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이제 파도가 높아서 배는 인양하지 못하고 시신들만 이렇게 수습하고 선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부터 매스컴에서 이 기자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자들이 대충 무슨 보도를 해요? 추측성 보도랍니다. 추측성 보도. 언론에 기자들이 쓴 말을 그렇게 다 믿지 마세요. 추측성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장이 자기 혼자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닌가. 기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선장이 자기 혼자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선장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 막 이렇게 이제 막 쓰니까. 선장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편이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죄책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가족. 나가지를 못해요, 바깥에. 왜 아이들 친구들도 있고. 부인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는데 네 아버지가 네 남편이 저 혼자 살아나려고 승객 버리고 도망갔다고 지금 언론에 막 이렇게 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족이 일주일 정도 지나서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를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 헤맸던 선장의 시신이 배 안에서 발견됐어요. 배 안에서 어디 있었느냐. 선실에서 키를 잡고 있어. 키를 잡고 죽었어요. 선장이. 그러니까 끝까지 배를 어떻게 해서 이 승객들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구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에? 그것도 모르고 그 일주일 동안 시체가 안 보인다고 일면만 보고 언론들이 그 추측성 기사를 써서 일주일 동안 이 가족을 지옥에 몰아넣은 거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축구하다가도 어떻게 한번 실수하면 저도 이제 축구보다 실수하면 아 저거 빼 그래갖고 제가 테레보다 선수 교체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감독은 교체 안 했지만은 제 말.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지. 그 다음날 인터넷 보면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막. 예? 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해. 막 죽이려고 그래. 사람 죽이려고. 옛날에 차범근 감독도 아시아에서 월드컵 탁, 예? 우승해가지고 나가니까 막 대통령 시키겠다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 월드컵 나가서 두 번 치니까 세 번째 게임 하기도 전에 감독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어. 아,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저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좋은 면도 많은데 국민 정도 많고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창피해. 후진국 국민성 너무 안 좋아. 우리나라 국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냄비 국민성 팍 끌어올랐다 그냥 독도 막 팍 끌어올랐다가 며칠 있으면 아무도 독도 신경 안 씁니다. 그 순간만 화내죠. 일본 사람들은 화 안 내요. 가만히 있다 뒤에서 그 준비해가지고 독도를 먹을 생각 준비를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안 좋은 국민성이 있어요. 물론 좋은 국민성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예? 다음 날부터 비난 일색이었던 일간지들이 일제히 선장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배에 남아 키를 붙잡고 사투를 벌였으며 탈출도 하지 않은 채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위대한 선장입니다. 어제까지 욕하던 놈들이 또 갑자기 그때야 말도 못하고 있던 유족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부인이 하는 말이 내 남편은 책임감 강한 사람이에요. 절대 배를 두고 혼자 도망갈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때야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절대로 전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한 일면만 볼 뿐이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 인터넷 공간에다가 함부로 막 욕설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몰라 우리는. 그걸 다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했어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아시,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행동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좌우로 치우치는 편견이 없으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만이, 그분만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수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한평생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평생에 대해 하나님이 재판하세요. 재판. 그래서 선하게 의롭게 산 사람은 상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요. 정죄하세요.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몰라.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부부간에도 다 몰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이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는 게 문제가.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거 가지고 아직까지 연연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텐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중지하고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은혜로운 말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추석에 또 보면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또 막 얘기를 한대요. 자녀들이 안 갈라는데 시골에. 왜냐? 야 너 장가 언제 가냐? 너 취직은 언제 하냐? 또 시작해서 계속 너무 시달려가지고 안 갈라래 안 가.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홀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스페인의 가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하여튼 노래 한번 안 들어봤어요.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이분이 어떤 가수인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60여 장에 달하는 독집 앨범을 냈고 6개국어로 발매된 히트 앨범을 냈고 무려 1억 2천만 장의 누적 판매고 1억 2천만 장. 와 돈 얼마나 벌었을까요? 매 30초마다 전 세계 라디오 방송에서 이 사람의 노래가 흘러나올 만큼 세계적인 가수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홀리오는 원래는 축구선수였다 그래요. 축구선수. 축구선수였는데 19살 때 스페인 프로축구팀 중에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스페인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클럽팀입니다. 작년에도 우승했어요. 챔피언 클럽. 스페인에 이 두 팀이 있는데 바르시아 아니야 뭐지? 바르셀로나. 아까도 생각이 안 나더니 바르셀로나에 제가 좋아하는 그 메시가 있는 팀인데 그 팀하고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클럽. 여기에 19살 때 골키퍼였어요. 골키퍼.
굉장히 앞길이 구만리 같은 이제 그런 골키파였죠.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거야 앞으로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명성을 올리고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19살 때 자동차 타고 가다 전복 사가고 나가지고 하체 뇌출혈과 척추 압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홀리오의 다리는 완전히 마비됐고 축구선수로서 상상 승승장구하던 이 사람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는 시리에 빠졌고 절망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살에 이제 한참 막 나갈 나를 때 그날부터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예요. 에? 생업을 뒤로 한 채 이 아들을 간병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버지는 홀리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래요. 아들아 그래도 인생은 계속된다. 에? 살아야지. 아들아 인생은 계속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기타와 악보를 사다 줬대요. 얘는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이 홀리오는 재활을 하는 동안 고통을 잊기 위해서 기타를 독학하고 TV에 나오는 가수로 선생님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기타를 치며 노래를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 혼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실력이 됐고요. 그때 이 사람이 다짐을 했대요. 내가 2년 안에 앞으로 2년 안에 음악축제에 참석해서 반드시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2년이 지나갖고 사고 난 지 5년이 됐을 때 이 홀리오가 이제 5년 만에, 사고 난 지 5년 만에 이제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걸을 수가. 대단하죠, 의지력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들고 스페인 음악 콩쿠르에 참가해서 1등으로 입상을 하게 됩니다. 1등으로. 그때 그가 부른 노래가 뭐냐. 아버지가 항상 위로해 주었던 말이에요. 그래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년 동안 자기가 그 절망 가운데서 이 인생에 대해서 썼으니 어린아이지만은 이 곡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공감이 되고. 그래도 인생은 계속된다. 노래 제목 이런 거였는데 이 노래가 2주 만에 스페인 최고의 인기곡이 됐고 애국가에 버금갈 정도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됐다래요. 이 홀리오는 불구 청년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격려와 위로의 말 때문에 힘을 얻어 가수로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망한 불구 아들에게 새 인생을 찾아주었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래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 위로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 나의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의 인생을 확 무너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가 5년 동안 재활을 해서 훌륭한 가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수영 선수 중에 박태환 선수 있잖아요. 박태환. 우리나라 남자 수영이 세계대회에 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또 뭐 피겨스케이트 팍 세 바퀴 돌아가지고 세 바퀴 팍 돌아가지고 촥 김연아 이 상상도 못하는. 이 선수가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뭐 했어요?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땄죠. 있을 수도 없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막 국민들이 막 어때서 박태환 막 박수치고 방송국에 다 나오고 막 영웅이 됐잖아요. 영웅이. 그런데 이제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세계선수권대회 나갔는데 박태환 선수가 전 종목 예선 탈락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 종목 예선 탈락하니까 언론에서 사람들이 또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저놈의 새끼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돈 많이 버니까 배돼지가 불러갖고 운동을 안 한다는 건 뭐 온갖 욕설을 다 하는 거죠. 그 이 박태환이 나의 텔레비전에서 아산 소리 들은 거예요. 이제 얘기하는 거 나중에. 네? 3개월 동안 밖을 못 나갔답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나가겠어요, 여러분? 금메달 땄을 때는 막, 이러더니, 이렇게 욕을 하니까 3개월 동안 밖을 못 나가고 돈문불출할 때 아버지가 문을 싹 열면서 야, 태환아, 밥이나 한 끼 먹자, 나가서. 그러더래. 그래서 3개월 만에 모자 푹 눌러서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려고 식당에 가서 아버지랑 밥을 먹는데 엄마랑 옆에 중년 부부가 앉아있다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면서 아유 박태환 선수 수고했어요. 그러더니 아유 지난번에는 수영복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박태환 선수가 좀 부진한 거죠. 예? 앞으로 다음 대회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수영 남자 수영 선수들은 팬티 하나 입고 해야 돼요. 수영을.
근데 규정이 바뀌었고 세계대회에서는 이 수트를, 수영 수트를 입게 했는데 이게 물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천이 돼가지고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기록이. 얘는 모르고 그냥 우통 먹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중년 부부가 수영복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박대현 선수 실력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좋은 실력 낼 거예요. 그 위로를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됐다래요, 박대현 선수가. 그 전에 3개월 동안 이제 수영 간두려고 수영 장비 다 버렸답니다. 수영 간두어야 되겠다. 다 버렸대요. 근데 이 부부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시작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런던 올림픽 나가서 은메달을 땄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무책임한 비난과 비방의 말보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축구 때도 한번 봤어요. 축구 때도 이제 저도 축구 보다가 아, 저는 대표 선수가 저렇게 못한다고 이제 교체해야 된다고 많이 교체를 했는데 제가 말씀해서. 그 막 언론 또 인터넷에 막 욕하잖아요.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 선수가 장현수 선수인데, 장현수 선수. 아, 빌드업도 잘하고, 참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한번 실수했는데, 예? 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막 일본으로 가라,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예? 여러분, 독일이 우리한테 월드컵 졌을 때, 독일을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한국 잘했다. 어? 이길만 하다. 이길만 해서 이겼다. 칭찬을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감독 바꿨나요? 안 바꿨어요. 그대로 감독이. 그게 난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이 거기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독일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맨날 그런 거지. 예, 맨날 우리 민족은 정말 너무하다,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맨날 뭐 합니까, 매주. 매주 여론조사해. 도대체 이렇게 매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 뭔 갤럽이니 리얼미티니 또 이렇게. 응답률이 여러분 5% 6% 밖에 안 돼요. 5% 6% 응답률은 다른 나라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정확도도 없기 때문에. 예? 그걸 계속 발표해가지고, 거기에 춤을 추고, 그걸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난 한심한 민족이라고 봐, 한심한 민족이라고. 지도자가 됐으면은, 뭐 이 정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 정부 좋아하는 지지하는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됐으면 예? 물론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어떤 국가 통치 철학을 가지고 욕 먹더라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예? 역사의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맨날 여론조사 쫙 보고 있다가 그건 무슨 통치를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좀 좋은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지도자가. 뭐 지금 대통령도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여러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가 다시 그 사람 힘을 갖고 살게 만들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수필에서 읽은 내용인데, 예? 제가 수요 설교 때인가 오래전에 한번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자기 후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후배. 후배, 이제 남자 후배인데, 그 제가 읽어봤더니 자기 후배 중에 직장도 괜찮고, 인간성은 진국이랍니다. 인간성은 진국이에요. 그런 후배가 있는데 정말 좋은 후배인데 외모가 조금 빠진대요. 외모가. 예? 외모가 조금 빠져. 아, 여성 선을 수백 번 봤는데도 외모 때문에 다 됐잖아요. 맞아. 그 우리 여성들이 그 외모를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결혼 대상을 잘 뽑을 때 뭐 얼굴 뜯어 먹고 살라 그러나? 예? 아, 외모 테레비 보면 좋은 자생인 남자 많이 나오죠. 뭐 얼굴도 더 먹고 살라 그래요. 그 외모를 그렇게 수백 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장가 가는 거 포기할까 포기했답니다. 근데 또 누가 또 손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야,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안 되면 이제 혼자 독신으로 살아야지. 그러고 나갔는데, 딱 나갔는데 보니까 그 손보러 온 아가씨가 키도 크고 얼마나 이쁜 여자 미인 있다고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절망을 했다면 절망을. 아, 또 끝났구나. 또 안 되겠구나. 예? 그 앉으시라 그래갖고. 하여튼, 되든 안 되든, 내 얘기나 좀 들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랬더니. 그래, 자기가 그 몇백 번 손본 얘기부터 해갖고 인생 얘기를 쫙 해줬더니, 이 이쁜 아가씨가 들으면서 어쩔 때는 까르르 웃으면서 손뼉을 치면서 또 까르르 웃다가, 또 불쌍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듣다가, 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잘 들으면서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여성이. 그 여성과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진짜 미인이라 그래요, 이 스피릿. 결혼했다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 아가씨와 같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아, 우리 며느리 좀 어디 이런 애가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남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겠어요? 예?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인터넷에서 누가 막 욕하면은 여러분이 싹 들어가가지고, 예? 다 격려의 말 던져주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겠죠. 이 교회 왔더니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점쟁이한테 위로 말 받으려고 점쟁이를 몇십 군데 찾아다니면서 몇천만 원 쓰는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왜 이렇게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위로 받으려고 그랬대잖아요. 위로. 위로가 뭐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홉 명의 점쟁이가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잘 된다는 말 들을 때까지 간 거래, 자기가. 그때 어떤 점쟁이가, 진짜 이 유능한 사기꾼 점쟁이는 그 사람 마음을 읽어가지고 잘 될 거야. 거기다 복채도 많이. 예? 여러분,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미신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랬다. 위로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 아연교 오면은 성도님들이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밀어도 다음 주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올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나. 오늘 오신 여러분들, 뭐 저도 부족합니다. 같이 그런 주님 닮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이제 남을 비방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절대 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